귀엽다. 저 오늘 천연기념물 제 259호 금강에 같이 풀어보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덥습니다. 아, 오늘 진짜 폭염주의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어마어마한데 초청을 받았어요. 바로 여기 중앙 내수면 연구소,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네, 여기서 오늘 대대적으로 무려 멸종위기종이죠? 멸종위기종 2급으로 올해 등재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네, 금강과 한강에서 서식하는 얼음치 5천여 마리를 방류하기 위해서 이곳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에 초청돼서 되게 영광인데, 여기 안에 내부를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늘 마침 또 함께 해준 대형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저 멀리 지금 그늘 밑에 숨어 계신데 다항님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는 한 오늘 300분 넘게 오신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류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요. 오, 와, 진짜 근데 살면서 얼음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오. 얘네가 금강에 있는 얼음치라고, 이제 수계가 금강이거든요. 오늘 풀어줄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합니다. 뭐 한강 수계의 얼음치를 금강에 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와, 뭐 되게 많다. 줄납자루. 우와, 빙어도 있어요. 빙어. 얘는 참 갈견이고, 얘네가 이제 빙어거든요. 한쌍 같은데 또 번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얘네가 감돌고기입니다. 감돌고기. 이렇게 민물고기들이, 우리나라 민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동사리도 있고. 와. 반갑습니다. 이완욱입니다. 얼음치가 지금 금강에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도 천연기념물 248호였던 얼음치가 불과 10년 전에는 해제를 논의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호를 논의하고 복원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오늘 하는 종들도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얼음치의 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의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소장 허승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 구리면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진짜 반갑고요.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쭉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나 언제든지 문을 열고 활짝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송아희 연구사입니다. 날씨 더운데 가능한 최대한 짧게 할게요. 그 얼음치가 아까 소개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 이제 많이 더우니까 우리가 직접 지금 뒤쪽에 한 5cm 정도까지 큰 그 얼음치가 있습니다. 올해 알을 받아가지고 정성껏 키워서 지금 다시 금강으로 돌아가는데요. 방류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얼음치 방류할 때 얼음치야 잘 살아라 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물통을 받았거든요. 통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찍고 있어? 이제 통에서 있어. 고프로 처음 써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들고 있잖아. 사진 찍어준다. 아닙니다. 얘네들 깨끗한 거죠? 와. 자, 물고기 받은 사람 저쪽 끝으로, 저 앞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얼음치 방류 행사에 오셨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방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어디 갔어? 와. 다 같이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미 풀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야, 물고기를 관찰해 봅시다. 와. 여기는 길이 볼록볼록해. 조심해야 돼.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거라 행복하거라. 자, 이제 우리 방류하자. 자, 방류하세요. 자, 비행기 조금 기다리시고. 아니, 안 되는데. 방류통은 반납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여기 봐야 돼. 여기 아유, 정말 흙탕물에 풀어주시면 어떡해요. 저 깨끗한 물로 가시죠. 제 거 남았으니까. 저는 이 통이 좀 탐나거든요. 어, 이거 손잡이도 있네요. 이게 사슴벌레 키울 때 쓰는 통이잖아요. 아, 그래요? 자, 어, 이쪽 괜찮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에 풀어야죠. 뭐 어떻게 고프로 넣을까요? 네, 넣을게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렇게 넣을까요? 네. 이미 물고기가 있는데? 어디요? 일단 풀게요. 네. 찍히고 있나요? 네. 자, 방류한 사람 저기 가서 풀어서 저 아이스크림 한 마리가 못 나갔어요. 어, 왜 안 나가 얘는? 어, 나갔다. 맑은 물에 자는구나 애들이. 오. 와, 저쪽 얼음치 떼 떼. 오. 보여? 어. 찍혀? 어. 어, 얼음치 무리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오. 네, 지금 이렇게 방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오, 좋다. 다들 이렇게 민물고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당에 산란탑을 쌓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방류를 할 거예요. 얼음치야, 잘 살아라. 방류 천천히 방류해 주세요. 물고기 받은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귀엽다. 빨리 오세요. 그래? 지금 아이도 얼음치 방류 행사에 참여해서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있어요. 아이 귀엽다. 저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얼음치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 고유종이죠? 한국 고유종이죠? 네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만 서식을 하고 다른 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뭐죠? 천연기념물. 아,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에서 이제 멸종위기 2급으로도 올렸거든요. 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중간정도 더 크면 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얼음치 잘못 잡으면 이중으로 벌금을 물겠죠. 저 오늘 천연기념물 제 259호 얼음치를 금강에 같이 풀어보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덥습니다. 아, 오늘 진짜 폭염주의보거든요.
그래서 아.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근데 실물을 못 봤으면은 진짜 뭐 우리가 모르고선 잡아가지고 잡아 먹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라면에 넣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특징을 모르니까. 예, 그렇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가야죠 또. 그쵸, KTX 타고 또 출발해야죠. 가져가세요.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류 행사를 즐기고 있는. 네, 그냥 아무거나 방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고유종인 얼음치를 방류한 거기 때문에 금강에서 원래 1970년도였나요? 네, 그때 개발을 통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 친구들 살 곳이 없어져서 멸종? 네, 종이 멸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 해마다 이렇게 얼음치를 인공수정을 통해서 번식을 성공해서 금강에 풀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네, 건강한 성체 무리들이 나왔대요. 관찰이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래종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고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쿠아리움도 이런 걸 전시를 하면서 많이들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